북한이 최근 공개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러시아가 직접 기술 지원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발사 횟수에 비해 성공률이 이례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독일의 미사일 전문가인 마커스 실러 박사는 VOA에 최근 북한이 공개한 신형 무기들은 모두 시험 횟수에 비해 상당한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자체 역설계가 아닌 러시아에 직접 기술 제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실러 박사는 그러면서 러시아가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 개발에 직접 관여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실러 박사가 지난 2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앤 글로벌 시큐리티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미국과 러시아 등은 탄도미사일 개발 성공까지 최소 10회 이상의 비행실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무수단 미사일 등 최신 무기체계 비행실험이 모두 10회 미만이었고 이는 미사일 개발 사상 유례가 없는 통계라는 게 실러 박사의 평가입니다. 토머스 카라코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국장도 VOA에 북한은 2000년대부터 다양한 미사일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외부로부터 상당 수준의 직접적인 기술 제휴 없이 자체 역량만으로 개발에 성공했을 것으로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It's hard to imagine that North Korea has done all of this by themselves without some substantial assistance.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은 VOA에 최근에 신형 미사일을 포함해 북한의 미사일이 러시아로부터 왔다는 정황 증거는 여러 차례 포착됐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러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의 기술 제휴가 이루어졌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하버드 스미스소니언 천체 물리학 센터의 조너선 맥도웰 박사는 러시아의 직접 기술 제휴 가능성은 미국 학계에서도 논쟁적인 사안이라며 서방국들이 러시아의 인공위성 역량을 오판했던 사례를 들며 자체 개발 역량이 없다고 단정짓기는 이르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